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며칠 동안 권리 분석을 꼼꼼하게 하고 이 물건이 가격도 오를 것 같다. 그래서 낙찰받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 경매 법정에 참석을 해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과정에서 실수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경매 물건을 하나 낙찰받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심 가는 물건에 권리 분석을 해보고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 사전조사도 해보고 또 낮과 밤 가리지 않고 이 현장에 직접 나가셔가지고 비슷한 물건의 매매 시세, 월세, 전세 시세를 다 알아보고요. 또 주변에 편의 시설은 없는지, 혐오 시설은 없는지 공들여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봐도 너무 매력적인 물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쓰면 낙찰될 수 있겠다, 이런 적정 입찰가 산정까지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쓰겠다 이것까지 정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경매 법원에 가서 입찰표를 제출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실제 있었던 사례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보증금과 입찰 가격을 바꿔 쓰는 경우입니다. 작년에 서울에 있는 동부지방법원에 경매 입찰을 간 적이 있어요. 제앞 사건을 개찰을 하는데 갑자기 굉장히 소란스럽더라고요. 왜 내가 더 많이 썼는데 저 사람이 낙찰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좀 가까이 가서 들어봤더니 이 화를 내고 있는 분이 입찰 금액으로는 1등이 맞는데 이 보증 금액과 입찰 가격 이 란을 바꿔 써서 무효 처리가 된 거죠. 이 기일 입찰표의 중간쯤에 보시면 좌측이 입찰 가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보증금을 적는 란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2등 하셨던 분이 아주 좋은 금액의 낙찰을 받아서 가져가셨습니다. 이 한순간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서 공들이고 조사했던 물건에 낙찰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는 입찰 금액에 이 0을 하나 더 쓰는 경우죠. 이 다른 실수들은 대부분 금전적인 손해를 가져오진 않아요. 무효 처리가 되니까 아쉬울 따름인데 이 실수만은 보증금 몰수가 돼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적지 않은 손해를 가져오니까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강의에서 이런 사례를 보여드리면, 아, 설마 저런 경우가 있겠어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 법정을 자주 다니다 보면요. 심심치 않게 이런 사례를 만나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설마 법원이 안쓰럽게 여기고 보증금을 다시 돌려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 경매 절차상의 하자나 이 해당 경매 물건에 큰 변화가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 입찰자의 실수에 대해서는 절대 사정을 봐주지 않고요. 보증금을 몰수를 하게 됩니다. 이 몰수당한 보증금은 어디로 가냐고요? 이 해당 경매 물건에 그 배당 재단에 같이 편입이 돼요. 그래서 그 경매 물건의 채권자랑 채무자한테 좋은 일을 하게 되시는 거죠. 보통 입찰 금액을 쓸때이 평소처럼 낮은 숫자부터 1, 10, 100, 1000, 만, 10만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럴 때 실수를 많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잠깐 딴 생각을 하시다가 1, 10, 100, 10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중간에 하나를 더 쓰게 되시는 거죠. 입찰 가격을 쓰는 란에 보시면은 위에 단위를 친절하게 써줬어요. 내가 만약에 4억 5천만 원에 입찰을 하려고 한다면 위에 억이라고 써 있는 맨앞 글자부터 써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부터 4억 이렇게 쓰시면 이런 치명적인 실수는 간단히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앞자리부터 기재를 하세요. 그세 번째 실수는요. 입찰 가격을 수정한 경우에요. 제가 4억 6,670만 원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쓰다 보니까 4억 6,760만 원을 쓴 거예요. 이때 갖고 다니던 뭐 수정액, 뭐 화이트라고도 하죠. 그걸로 이렇게 쓱 지우고 다시 쓴다거나 아니면 두 줄을 쫙쫙 긋고서 인감도장을 찍으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입찰표를 작성을 하실 때 입찰 가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입찰가를 수정을 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새로 입찰표를 받으셔서 새롭게 처음부터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물건 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입니다. 이 하나의 경매 사건에 두개 이상의 물건이 경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채무자인데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아파트, 농지, 오피스텔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꺼번에 경매 넘기는 것이 아니고 같은 사건 번호인데 뒤에 괄호하고 1번은 아파트, 2번은 농지, 3번은 오피스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다 다른 사람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개별 매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 같은 채무자의 물건이지만 낙찰은 각자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입찰 시에 이 사건 번호 뭐2019 타경 12345 요거와 함께 옆에 과로하고 물건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물건 번호를 반드시 꼭 기재를 해줘야 돼요. 제가 아파트에 입찰을 하려고 1번 이렇게 써야 되는데 2번이라고 쓰면 농지에 입찰을 하는 거고요. 그거를 안 쓰면 역시 무효 처리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요. 보증금의 액수가 부족한 경우에요. 이 보증금액은 법원 경매에서는 이 최저 입찰가액의 10%예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입찰할 때 동일하게 내시면 돼요. 대부분의 입찰자의 경우에는 이 보증금액을 은행에 가셔가지고 수표 한 장으로 인출해서 제출을 하시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뭐 수표 100만원짜리, 뭐 10만원짜리, 아니면 현금으로 이만큼 해서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보증금액이 한뭐 1,000원, 만원만 부족해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보증금액은 가능하면 수표로 미리 찾아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수표로 이렇게 잘 찾았어요. 그런데 입찰표 봉투 안에 안 넣고 은행 봉투에다 넣고 그냥 자기 지갑에다가 고이고이 넣어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보증금 봉투를 안 냈으니까 당연히 무효 처리가 되겠죠. 꼭 입찰 봉투에도 넣으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로 이 대리인이 입찰하면서 위임장에 찍은 인감도장이랑 이 인감증명서의 도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제 이름으로 낙찰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법원에 갈 시간이 없다면 제 가족이 대신 갈 수도 있죠. 이때 기입찰표에 본인란에 인감도장을 찍으시고 위임장에 본인란에도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제 인감증명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내가 대리인한테 이 경매 사건에 대한 입찰 행위를 모두 위임했다. 이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찰표랑 위임장에 이렇게 찍은 도장이랑 제 인감증명서 상에 인감도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 비슷한 도장이랑 구분을 잘 못하고 실수를 해서 잘못 찍은 거죠. 이 대리인으로 입찰했을 때 경매법정에서도 이 인감증명서상 도장이랑 입찰표상의 도장을 진짜 꼼꼼하게 대조를 많이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잘 찍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요. 공동입찰을 하시는데 간인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같이 경매에 입찰을 할 수도 있어요. 이때는요. 기일 입찰표뿐만이 아니고요. 공동 입찰 신고서, 공동 입찰자 목록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세 장의 서류 사이사이에는 공동 입찰자 전원이 뭐 3명이라면 3명 전부 도장을 간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실수로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입찰일 전에 이 준비 서류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입찰일에 여유 있게 조금 일찍 경매 법정에 도착을 해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입찰에 응하셔야지 실수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입찰 마감 시간 10분 전쯤에 겨우겨우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입찰을 할 사람이 5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앉혀놓고 그제서야 도장 찍고 지분 몇 분의 1씩 몇 분의 1씩 쓰고 이름 쓰고 도로명 주소 쓰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법정이 열리는 날에는 이 방문하는 입찰자나 견학 오시는 분들 때문에 오전 중에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다.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법원 주차장은 차량 오부제를 칼같이 지키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면 아예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인근에 주차장을 미리 찾아놔서 헤매지 말고 미리 잘 알아보시고 가시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입찰표를 뭐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타산지석이라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거울 삼아서 본인이 실수하는 일은 없도록 이 공들여서 조사한 물건을 꼭 낙찰 받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찰표 작성 시 대표적인 실수에 대한 얘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센TV였습니다.